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열린 장미 대선이 9일 오후 8시를 끝으로 모두 종료됐습니다. 투표 마감 직전까지 투표소를 찾는 등그 열기가 대단했는데요. 국민들은 성김에 리더십을 펼칠 대통령이 돼주길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3,964개 투표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최종 개표 결과는 이튿날인 10일 오전 6시나 7시 사이에는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표 진행 속도에 따라 9일 밤 11시 전후로 윤곽이 나올 거란 관측도 높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마감 시각이 기존 오후 6시에서 8시로 늦춰지고 지난 대선에 비해 투표용지가 길어졌기 때문으로 설명했습니다. 촛불 집회로 나타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지난 4일과 5일 실시된 사전투표 역시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대통령 선거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사전투표의 투표율은 26.1%를 기록하며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2013년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선거를 마친 유권자들은 차기 대통령에게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가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사고, 이제 취업난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희망을 잃은 것 같은데, 정치적인 논리나 자본주의적인 논리로 소수를 대변하기보다 다수의 국민을 대변하고 또 신뢰를 줄수 있는 그런 대통령 지도자가 뽑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고TV 뉴스 김유수입니다.